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 맵으로 전체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는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임의소비재 섹터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빅테크주들 흐름부터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메타, 테슬라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구글만이 1%대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주들의 하락세는 여전합니다. 엔비디아는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지만 또다시 약세를 나타냈고요. AMD와 인텔이 또다시 2%대 빠졌습니다. 한편 기술 섹터 내에서 나홀로 상승부를 켜고 있는 기업이 있죠. 시스코 시스템즈는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순이익에 3.34% 이상 올랐습니다. 상장 첫날 폭등했던 베트남 전기차 제조업체인 빈페스트는 전거래일에 19% 하락한 데 이어서 간밤에도 30% 넘게 하락해서 이틀 연속 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CBSS 주가는 주요 보험업체인 캘리포니아 블루실드가 약재 급여 관리 업체를 CBS에서 다른 업체로 교체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8%대 하락했습니다. 하와이 전기 유틸리티 기업인 하와이안 일렉트릭 인더스트리스의 주가는 하와이 산불에 따른 법적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채무 조정 전문 기업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15%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리테일주부터 시작해서요. 테크주 그리고 반도체주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내내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 실적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날 타겟의 실적에 이어서 월마트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하반기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없이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이른바 노랜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증가했고 미국 월마트의 고객 방문당 구매액과 동일 점포 매출 역시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도 주가는 2.2%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소매 지표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 소비자들도 계속해서 소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마트는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이나 전자제품과 같은 재량 지출에서 완만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애플 소식입니다. 시티그룹에서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 출시를 앞둔 애플을 매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요. 목표가를 $240로 제시를 했는데요. 현 주가 대비해서 36%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가 출시됐을 때마다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티그룹의 분석가인 아티브 말리크는 애플 분석가들 중 가장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그는 2016년 이후로 매년 6월 분기 실적과 9월에 새 아이폰 모델 발표 사이의 기간 동안에 애플의 주가가 S&P 500을 평균 8% 이상 웃돌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애플은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를 선보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리크는 새로운 USB-C 포트로 30% 더 빠른 충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 또 강력한 교체 주기 잠재력을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코헤런트는 수요일장에서 30% 가까이 급락한 후 간밤에는 1.4% 상승했습니다. 코헤런트는 미국의 광학 재료 및 반도체 제조업체인데요.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다음 분기 및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투자 기업 로젠블라트는 실적 전망 하향에도 불구하고 코헤런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날 종가 대비 36%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목표가 $45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수요일장에서의 급락이 매수 기회라는 거죠. 로젠블라트는 가이던스가 매우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코헤런트가 지난 AI 기회에 주목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공급업체인 울프스피드는 실적 실망에 월가에서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울프스피드는 지난 분기에 예상치를 밑도는 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이번 분기 손실폭은 전망치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공장 건설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출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운용 비용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주가는 17% 급락했고요.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중인데 웰스파고는 $80에서 $60로 골드만삭스는 $78에서 $70로 낮췄습니다.